이번 영상은 후방 영상이 없는 게 많이 아쉽습니다. 전후방 영상이 다 있으면 참 좋은데요. 이거는 전방밖에 없다네요. 대화 내용을 그대로 다 들려드렸으면 좋겠는데, 대화 내용은 편집을 하겠습니다. 즉, 음성 변조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대화 내용을 잘 들으시면서 1분 31초나 되는 긴 영상이에요. 여기서 질문자가 저한테 질문한 거는 이겁니다. 보복 운전 안 될까요? 또는 난폭 운전 안 될까요? 상대편이? 아니면 교통방해죄 안 될까요? 상대. 불박차 말고 상대가 이거 상대 보복 운전이, 보복 운전? 혹시 보복 운전, 난폭 운전 안 될까요? 그러면은 이것저것 안 되면은 제가 갈 길을 막았으니까 교통방해죄 안 될까요? 이런 질문인데요. 아, 도대체 어떤 차원의 문제일까요? 영상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보시겠습니다. 보시고 제가 정리를 하겠습니다. 자, 블박차가, 처음부터, 제가 처음부터 비켜야 돼요. 가겠습니다. 갑니다. 시내 따라 직진할 거예요. 네, 욕을 한번 했죠? 근데 60도로인데 빠르네요? 빨리 가네요? 왜 이렇게 빨리 가죠? 오, 상대 보호 신호 안 지키다르고 빨리 가네요? 빨간불인데, 우회전 하려고? 횡단보도 없거나 횡단보도 보행자 신호 빨간불이 할수 있죠. 아이고, 뭐야? 뭐야? 아까 그 오토바이? 대박. 그만하셨어요. 죄송합니다. 아저씨 그렇게 하는 거 아니잖아요. 빨간불인데. 꼬분 그렇게 하면 안 되지. 알았어요. 그래 만만해 보이나? 아, 또 아저씨 얼굴 보고 그랬어요. 그 상황이 그러니까 나도 아저씨한테 그런 거 아니에요. 그 상황을 하지 말라고. 아, 알았어요. 아저씨한테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냥 그 상황에 대해서 한 거지. 자, 여기까지입니다. 어떻습니까? 사건의 발단이 뭔가요? 오토바이가 신호 위반했죠? 내가 내 신호를 받고 가는데 오토바이가 갑자기 나타났어요. 여기서, 여기 보세요, 여기서. 그러니까 오토바이가 빵 했죠. 그러니까 오토바이가 신호 위반을 딱 나오니까. 여기 나오죠? 욕하고 가는데 속도가 빨라져요. 왜 빨라졌을까요? 오토바이가 쫓아오는 거예요, 뒤에서요. 욕했다고. 걔가 막 도망가는 거예요. 도망갑니다. 오토바이를 쫓아와서 도망가는 거죠. 오토바이에 저게 쫓아오는 거. 저거 보복 운전인가요? 난폭 운전인가요? 지금 막 도망가는 거예요. 겁이 나갔고요. 아, 욕, 그냥, 아이씨, 그냥 혼자 안 들리게 하지. 이럴 때요. 이럴 때 마스크 끼고 하면 괜찮을 것 같아요. 그럼 입모양이 안 들리잖아요. 그리고 여기서요. 여기서 빨간불에 왜 신호 위반했나요? 그랬더니, 이거는 이제 전면 신호니까 가고요. 그다음에 빨간불인데 왜 신호 위반해요? 난 우회전이래요. 네. 우회전은 할수 있는데 마침 그때 다른 차가 없어서 우회전할 수 있어요. 예, 네, 지금 도망가는 거 도망가는 거. 예. 네. 네, 그러고서 딱 네욕 한번 더 해봐라.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그래서 제가 도대체 왜 그렇게 빨리 갔나요? 그랬더니요. 여기서 보니까요. 사거리에서 정상신호를 받고 직진 중에 갑자기 오토바이 튀어나와서 놀라서 경적 및 욕을 했습니다. 순간 나온 욕이었고요. 누구를 특정하거나 그러진 않았습니다. 그냥, 아, 그걸 갑자기 뭐라고 하면 욕이 나오죠. 그런데요. 교차로 통과해 계속 오토바이가 뒤따라오는 것을 느꼈습니다. 위협적으로 판단돼서 속도를 더욱 높여 따돌리려고 했는데, 아, 오토바이한테 붙잡혔어요.
오토바이가 중앙선을 넘어서 불법 주차 제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오토바이가 중앙선을 넘는 순간 오토바이 소리가 크게 들려서 더 속도를 내다가 오토바이가 내 앞으로 들어오는데 내가 속도 내다가 사고 날 것 같아갖고 그래서 아이고 난 도저히 더 이상 못 도망가겠다. 나는 잡혔다. 그래서 속도를 줄였답니다. 그래서 사고는 안 났대요. 오토바이가 길을 막고 저한테 이것저것 이야기하는 내용입니다. 네, 방송 채택하셔도 괜찮습니다. 변호사님께 올린 영상 처음부터 끝까지 전부로 보여드렸으니까요. 보여드렸는데요. 혹시나 방송 채택 시 오토바이 운전자가 다가와 저랑 나눈 대화 목소리 변조 또는 부분 음소거 가능한 부탁드립니다. 부분 음소거는 욕은 이제 뭐 삐리리 뭐 하던가 이건 알아서 하겠습니다. 예. 첫째, 보복 운전 될까요? 보복운전은 쉽지 않죠. 오토바이가 들어오면서 갑자기 팍 들어오면서 멈춘 게 아니고 오토바이가 좀 여유 있게 들어왔죠. 쫓아온 거. 아 쫓아오면 내가 뭐 그냥 멈췄으면 되잖아요. 근데 오토바이 계속 자기 욕 먹고 내가 내가 여태까지 욕 안 먹고 살았는데 자 앞으로 가서 쓰죠. 여유를 갖고 쓰죠. 그래서 보복 갑자기 좀 킥 숨은 거 보복운전이에요. 보복운전 아니고 난폭운전 될까요? 보통 난폭운전은요, 뭐 신호위반, 중앙선 침범 또는 뭐 안전거리 미확보, 이없는 급체동, 그 막 소음 발생 이런 것들을 또 과속 이런 거를 두 개 이상을 하거나 한 가지를 지속적으로 해서 그것만은 되는 게 아니고 다른 사람한테 협박이 되거나 좀 위협이 되거나 하여튼 사람을 겁먹게 해야 돼요. 그 교통상의 또는 교통상의 방해를 일으켜야 되는데. 상대가 계속 쫓아와요. 계속 쫓아오고 나는 계속 도망가요. 과연 오토바이가 그렇게 무서웠어? 오토바이가 나를 갖다 들이받을까 그렇게 무서웠어? 난 무서웠다 하더라도 아니 그러면 오토바이가 쫓아오면은 옆으로 세우지 오토바이 먼저 가려고 했으면 오토바이 먼저 가게 하고 내가 옆으로 아, 여긴 편도 1차로 도로인가요? 아 2차로 도로니까 2차로로 비켜서 오토바이 먼저 가게 하지. 근데 오토바이가 오면은 그럼 대화를 하면 되는데 그래서 오토바이가 뒤에서 쫓아온 거 그거 갖고서 난폭운전이라 보기는 어렵습니다. 아까 한번 신호위반하고 이번에 중앙선 침범에 들어왔잖아요. 두 개잖아요. 그러나 그것은 연속된 거라고 볼 수는 없고요. 그리고 그것 때문에 내가 무서웠던 겁을 먹은 정도는 아니죠. 그냥 난폭운전은 어려워요. 그래서 뒤차가 신호위반에 쫓아온 거 신호위반 만약 그때 보행자 신호로 바뀌었다고는 신호위반이죠. 우회전하는 것도. 근데 그건 후방 영상이 없어서 잘 안 보여요. 잘 몰라요. 결국은 신호위반 하나 있고요. 그래서 중앙선 침범 내 앞으로 들어오는 거 딱 그 두 개 있습니다. 딱 문제 되는군요. 그러면 뒤에서 신호위반 15점. 범칙금 4만원. 중앙선 침범에 들어온 거 15점. 아, 30점. 범칙금 4만원. 벌점 45점하고 그리고 범칙금 8만원이에요. 여기서 난폭운전이 왜 안 되는지 설명드리겠습니다. 난폭운전 저희가 미리 뽑아놨는데요. 난폭운전죄라는 건 다음에 둘 이상 행위를 연달아 하거나 하나의 행위를 지속 또는 반복해서 다른 사람에게 위협 또는 우회를 가하거나 위협 또는 우회를 가하거나 또는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해서는 안 된다. 지금 본인은 겁먹었다고 하지만 본인이 욕 한번 했다 쫓아오니까 그래서 좀 아이 좀 마음이 불편한 거지 쫓아오는 거 저거 갖고서 위협이라고 볼 수 있겠는가? 여기는 신호위반, 중앙선 침범, 속도위반, 그리고 안전거리 미확보, 막 끼어드는 진로변경위반, 앞에서 팍팍 끼어드는 그 급행정 급제동위반, 또 소음 막 소음 발생하는 거 뭐 이런 거거든요. 이런 건데 신호위반 한번 있었고. 중앙선 역주행 한번 있었고 그로 인해서 과연 나한테 그 두 개 하나를 계속하거나 또는 두 개 이상을 연달아하거나 해야 되는데 난폭운전은 좀 어려워 보여요. 난폭운전이 같은데 막상 법원에 가면 무죄 많이 나옵니다. 얼마 전에도 아주 중요한 판결이 있었는데요. 남들이 볼 땐 난폭운전 같은데 막 휘젓고 다녀요. 근데 남들은 미친놈. 겁은 나지 않고 미친놈. 그럴 땐 난폭운전이 아니에요. 진짜 팍 다른 차가 삐익 막 이렇게 돼야 난폭운전이에요. 보복운전은 타겟을 정해놓고 하나를 공격하는 보복운전. 난폭운전은 타겟 없이 그냥 온 동네 시끄러운데 끼익
모든 차들이 탁 급진해졌고 그래서 그 난폭 운전이에요. 근데 그러지 않고 다른 차들한테 방해, 다른 차들이 그냥 평온하게 가고 지 혼자 여유 있게 앞차랑 뒷차랑 간격이 한 50m인데 거기서 휘잉 돌았다가 열리 돌았다 열리 돌았다 다른 차들이 전혀 위험을 느끼지 않았으면 그런 것은 난폭운전이 아닙니다. 좀 허점이 있죠. 그래서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더니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신호위반하고 중앙선 침범 두 가지를 경찰에 신고하겠습니다. 근데 번호판이 다 보이지 않는데요. 위에 무슨 강남 가 뭐 그런 거 써 있죠. 그리고 그 밑에 1, 2, 3, 4 돼 있죠. 밑에 번호판은 보이는데 숫자는 보이는데 위에가 안 보여요. 이거 경찰이 찾아줄까요? 여러분들 자동차 1, 2, 3, 4번 우리나라에 몇 대 있을까요? 번호 좋죠. 7777, 8888 몇 대 있을까요? 한 50대 있을까요? 1000대에서 2000대 사이 됩니다. 같은 번호. 우리나라에 자동차 2천만 대 있잖아요. 2천만 대 넘잖아요. 같은 번호가요. 7777 그거 천 몇백 대 있어요. 그럼 오토바이 1, 2, 3, 4 오토바이는 자동차보다 숫자가 적고요. 그리고 오토바이는 그렇게 많이 안 다니죠. 그 동네에 있죠. 그래서 경찰관이 관심을 갖고 그 동네 요쪽 뭐지 강남구 서초구 그 근처 몇 개구 물론 킥 서비스 하면서 저기 저 일산에서 강남까지 뭐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그러나 그 몇 개 구를 좀 확인해 보면은 그러면 의지만 가지면 찾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바쁜데 그거 찾을 줄는지 그건 좀 불투명합니다. 다시 한번 보여드릴까요? 아니면 마칠까요? 에휴, 궁금하면 다시 앞에서 보세요. 그러니까 이게 욕은 나오는데 그 욕했다고 쫓아왔고 야, 뭘마 어? 네 한번 해봐라. 아, 상대 오토바이도 바쁠 텐데 바쁘니까 신호위반 했잖아요. 바쁜데 거기까지 쫓아와서 참 크게 합니다. 예, 지난번에 한번 그런 경우 있었죠. 바쁘다고 자기 앞에서 직우동시인데 앞에서 직진한 차가 기다리고 있으니까 뒤에서 빵빵빵빵빵빵빵빵빵빵빵 계속 빵빵 해서 안 비켜줬다고 쫓아가고 휙 했다가 보복운전으로 벌금 500만 원 나중에 위자료 400만 원 물어준 것도 있잖아요. 신호대기 하고 있죠? 뒤에서 빵빵빵빵 좀 비켜줘 자, 내가 나가면 위반하는 거야 빵빵빵빵 이러다 신호가 바뀌고요. 자, 신호가 바뀌어서 갑니다. 가는데 뒤에서 그 차가 빵 들어왔죠. 자, 하지마 네. 그리고 차를 세워서 여기서 아저씨 그러고 따집니다. 아저씨 따지고 그 다음에 그냥 끝난 게 아니라요. 그냥 가려고 그랬는데 상대편 운전자가 내려갔고요. 자, 상대편 운전자가 자, 그냥 가세요. 그냥 가려고 그러는데 상대편 운전자 내립니다. 내려갖고 보세요. 상대편 운전자가 자, 여기서 그리고 상대편 운전자 내려서 또 막 뭐라고 그러죠. 그러고 이제 경찰에 저 보세요. 여기서 상대편 운전자 내려갖고 또 시비가 또 됩니다. 그래서 경찰에 신고가 된 그런 사건입니다. 우회전 차차 우회전하고 가면 되지. 뭐하러 쫓아왔고 거기서 한참 더 시비하다가요. 바쁘면 바쁜 대로 그냥 가야 돼요. 마지막으로 한번 다시 보시겠습니다. 네. 바빠서 신호위반 해놓고 거기서 한참 쫓아와서 마치겠습니다.